설레야 또 꿈에. 아, 가려고 했. 어? 초파리가 있어요? 예. 물렸는데. 물렸어? 예. 한 마리. 목파리라고요. 목파리, 목파리? 예. 얘는 모기보다 더 좀 독하죠. 뜯겼어, 그래서? 예. 피가 조금 나네. 여기가 예. 목파리한테 뜯긴 자리예요? 예. 아이고, 이제 진공 선생, 예. 이제는 여기도 모기장을 이제 치세요. 예. 응? 예. 모기장을 쳐요. 예. 화장실에서 물렸어요? 예, 벌레도 있더라고요. 응. 조그만한 벌레들이. 화장실을 예. 깨끗하게 단둘이를 잘 쳐요. 풀을 잘 덮어놔. 예. 예. 태양은 떴는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목파리하고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줄 몰랐지. 예. 목파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워낙 작게 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걔네들. 그리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잖아. 예. 모기보다 나쁜 놈이라니까. 모기는요, 예. 딱 그 자리만 하잖아. 목파리는 지 뜯어요. 지 뜯어가지고 온 얼굴을 떡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렇죠. 좀 하러 가야 되겠네요. 이 집에. 요즘은 야생 딸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야생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이제 갈아 먹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면은 참외 사온 거 왔다 가신 분들이 갈 사라고 또 용돈을 넉넉히 주고 가셔가지고. 진공 선생님한테 들여놨는데 알아서 이제 맛있는 거 사겠죠. 좀. 뭘 할 거냐. 토마토. 뭐 겨울에 겨울 뭐 입을 빨리 한다면서 구제봉에는 그 물을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생수랑 거기 빨래 같은 건 거 가서 하는데 뭐 빨래 해봤자 그냥 맹물로 빠는 거예요. 맹물로. 근데 빨리한다고 갔으니까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먹어야겠죠? 토마토 하고 야생 딸기 넣은 거. 요 토마토 한 작은 거, 큰 거 안 샀거든요. 작은 거 한 보통 뭐 한 네다섯 개 정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우리 23일일 거예요 아마. 5월 23. 왜 이렇게 더워졌지? 야생 딸기는요, 달콤함보다는 새콤함이 세요. 요즘 과일들이 보면은, 당도가 다 높은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골든 키위 하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우리 집은 파리나 그런 거는 모기도 심하게 없는데 한 번씩 이게 이제 주변에 계곡도 많이 있고 자체에 그런 물이 많으니까 그 초파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먹파리라고 그러던데 진공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그놈이 지 뜯어요 일하러 가면은 그래갖고 이런데 막 뜯겨가지고 힘들죠? 설마 벌써 조금 얘들 너무 크게 하면은 기계도 싫어해요. 여기 딸기. 그래서 빨리 다 하고 왔나? 빨리 갈아줘야겠는데?
그냥 청소하고 왔는데. 청소만? 원두막에. 신맛이 진동을 하네, 신맛이. 하루에 요거 하나씩 나오면 딱 한 끼 먹을 게 되더라고. 오셔. 예. 조금 넣을게요. 너무 빡빡해도 맛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홍 선생 일로 오셔요. 딸기하고 토마토. 우리 이제 냉동에 얼음은 하나씩 넣어놔도 안 돼요? 그렇죠. 아, 딸기를 이제 얼렸다가 갈면은 시원하긴 하겠다. 예. 그게 낫겠지요? 예, 얼음 만들 필요 없이, 예. 야생 딸기를 갈아 씻어가지고, 예. 딱 냉동 넣어놨다가 그거 넣고 같이 갈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스. 딸기 토마토 주스. 식사. 아, 맛있네. 괜찮아요? 예. 좀 씻지 않아요? 괜찮은데? 괜찮아? 야생 딸기가 좀 쉬어요. 빨래 나는 거라요? 예, 침낭에. 난 침낭밖에 없어. 예. 겨울에는 침낭 썼잖아. 우리 이불 캐봐야 침낭밖에 없잖아. 근데 왜 진공 선생 단식하시는 분들 왔을 때 요 같은 거 이런 거 왜 또 다 버렸어? 그분들 못 갈고 자야 돼, 와 오면은. 이제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가깝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포스타 오는 사람 그 지고 와야 되잖아, 이불. 아, 침낭 요즘 가벼운 거 많습니다. 이불 같은 거. 그래요? 예,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안아야지. 안아야 돼? 예. 그 미리 그럼 다, 그 진공 선생 그거 해야겠다. 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다녀가시면 요 빨고 이불 빨고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 진공 선생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 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다녀가신 분들은 다 침낭 들고 왔던데. 예. 다 요즘 또 뭐 봄이고 여름이니까요. 전부 다 얇은 거인 것 같지. 근데 그분들은 아주 공부가, 예. 잘 된 사람들이야. 예. 아주 수행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진공 선생 말도 잘 듣고, 예. 그 침낭 다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얇은 침낭. 예. 그래 주무셨지. 침낭 한 돈 많은 주마 요즘 있잖아요. 그래요? 저런 거, 예. 그 얇은 거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 가방에 딱 넣어가 부피도 의미한 차지해요, 이렇게. 그분들 침낭 갖고 온 거 봤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보지는 않았는데. 나도 안 봤어. 예. 나도 저녁에는 일찍 우리가 쉬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우리 전혀 편안하게 계시라고 저녁 시간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예. 와서 뭐 확인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 뭘, 예. 갖고 왔는지. 그렇지요. 각자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서. 좀 날씨가 여름 날씨라 가지고요. 아, 그냥 잘했습니다. 예. 저 새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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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가 여기 왔어요? 예. 아, 귀엽다. 어떻게 어디서 생기네요? 모르겠어요. 갈 좀 주지 왜 참외 씨앗이라도. 우선 어? 나가는 게 자유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유를 원할까? 예. 물이라도 안 줘도 될까? 예. 한번 여기 열어주지 뭐. 예. 제가 원하는 거는 먹을 것보다 자유를. 빵 대신에 자유를 달라. 주스, 예. 먹고 지금, 예. 진공 선생 혹시 홀로 참외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먹은 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 뭐 감췄어. 참외가 맛있네. 확실히 여름에 시원하게 맛있는데. 참외 맛있네. 오렌지 하나 먹을래요? 예. 오늘은
딸기, 참외, 오렌지. 새가 잠깐 착각해 가지고 그랬지요. 여기 자기 집인 줄 알고요. 집인 줄 알았대? 근데 그 우리 정랑 있잖아요. 해우소. 예. 거기에 왜 새들이 밤에 살아요? 모르겠어요. 거기 막 똥 놓고 그랬던데요. 새똥이던데. 맞네요. 그것도 낮이 더우니까 그 잠깐 아가 쉬었다 가는 거 아니라요? 창문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애들이 비 오고 이럴 때는 비 피하는 장소로 그걸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예. 정말이지 진공선생. 예. 아까 진공선생 이야기한 것처럼 새들이 예. 먹는 것보다는 자유를 원할까? 예. 사람들도 그럴까? 예.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자유를 빵 대신에 자유를 달라고 하잖아요. 박탈당하기도 하잖아. 먹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응? 자유롭지 못하는 싫은 직장에서 막 응? 막 강제로 막 출퇴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유로움아 무슨 먹을 거는 알아서 안 먹겠습니까? 찾아서. 고등동물 인간이 고등동물이잖아. 예. 인간은 더 잘 먹기 위해서 예. 자유를 박탈당한다니까. 예. 직장에 막 들어가고 말이지. 어? 그러지. 우리 이제요 예. 모기하고요 예. 먹파리하고요 초파리 이런 애들한테 우리 몸뚱아리를 잘 보호해야 돼요. 예. 이달도 아닐 때 긴팔 입어야 되고 모자 꼭 써야 돼요. 예. 이제 여름철에 벌레들이 많아가지고요. 막 한 마리 와서 쏘면 막 그 피냄새 맡고 다른 애들이 막 와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면은 여기가 있잖아요. 예. 성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그렇죠. 특히 무는벌레들이 여름철에는 많이 있으니까 쏘이고 물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으니까 예. 좀 더 더워지면은 이제 구제복으로 가서 낮에는 예. 거기서 명상하고는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피서를 이제 항상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 과일 좀 몇 개 들고 가면 안 되겠나? 그렇죠. 맞아요. 되겠죠? 예. 또 오늘 지금 더울지도 모르니까 예.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예. 또 구제봉 가야 될지도 몰라 오늘도 예. 많이 더워요. 예. 오늘 준비해요. 예. 아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진공 선생님 일로 와보셔요. 예. 녹즙 한 잔 하시죠. 당근 주스. 언제 짰는데? 예. 오세요. 예. 일로 앉으셔요. 예. 오늘 저녁은 녹즙입니까? 예. 어제 내가 예. 토마토 그 야생 토마토 따가지고 토마토랑 갈았잖아요. 예. 그거 한 잔 드셨는데 그 맛은 어땠어요? 예, 그것도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예. 나는 그 아직 지금도 요즘도 예. 뭐가 뭐 과일이나 뭐 많으면 진공 선생이 그. 예. 한 번씩 후다닥 해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갈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간혹 그거를 뭐 파괴시킨다든지. 주스를 먹지요? 뭐 없어진 적도 있고 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진공 선생은 뭐 냉장고에 뭐 물건 뭐 과일이 많다든지 어떤 게 많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풍성하죠. 과일이 많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과일은 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전에 예. 예. 그 뭐 집안에 뭐 물건들이 많고 내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막 두려우면 막 떨고 막 치가 떨리고 뭐 이런 적 있었어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여기 와가지고 뭐 진공 선생님이 예. 많아가지고 예. 좀 뭐 마음이 언짢았다든지 어? 왜냐면은 외람되지만은 내 냉동칸에 그 씨앗 그 옥수수 작년에 그래도 몇 개 좀 심어가지고 약 안 치고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를 파괴시켰잖아요. 아 밭에 저기 지금 나고 있잖아요 싹이. 싹이 났는데 그걸 뭐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모르지 기다려보지. 오늘 따먹을 수 있을란가. 따먹기는 뭘 따먹어요. 구덩이에 가니까 예. 뭐 옥수수 씨앗 같은 거가 옥수수 대가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거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옥수수 예. 옥수수 이제 올해 심으려고 매달아 놨던 걸 진공 선생이 구덩이를 파고 그걸 파묻어 버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물하고 그게 이제 적당히 맞으니까 막 올라왔는데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모르지.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지. 안 돼요. 기다려보지. 뭘 기다려보기는 뭘 기다려봐요. 다 죽었는데. 7월달까지 기다려보지. 다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진공사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씨앗을 심기도 하고 뭐 어? 우리 그걸 위해서 조금 연금을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그것도 뭐 원래 지금 여기밖에 없지.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니면 걱정,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걱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진공 선생님. 내가 예. 나이가 더 들었는데 예. 가진 건 없고 예. 먹을 게 없을 때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예. 뭐 걱정할 일은 의식을 알게 되면 의식이 돌봐주니까요. 저는 이 의식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돌볼 일이지. 제가 걱정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냥 씨앗 그 제가 냉동에 넣은 씨앗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구덩이에다가 예. 다 파묻어 버렸어요. 뭐. 수술은 모르겠어요. 뭐. 나는 진공 선생이 이 친구가. 예.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나?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집이 예. 더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워. 아니 나는 뭐 우리한테 우리가 배운 거는 씨앗은 이렇게 토종 씨앗을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심고서 유지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나는 자식을 둘 수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라서. 내 자식을 둘 수는 없지만 식물종들은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나는 씨앗을 조금 받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진공선생 생각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거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이죠. 뭐 심는다 하는 게 생각이라 하는 거는 꿈입니다. 꿈. 모든 생각은. 아니 그러면 꿈이 아닌 게 뭐가 있대요? 그래. 꿈에서 깨어나라 하잖아요. 어 그래요. 예. 꿈이 아닌 거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음식은 정말이지 소중하고 우리가 5대 원소를 잘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존의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단식을 반복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더라고요. 아 이건 다 사기였다. 이게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건 알겠어요. 솔직히. 예. 어, 그건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가 식물종이라든지 동물종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진공선생님 생각에는 다 환이니까 그것조차도 심을 필요도 없다? 뭐 그런 겁니까?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근데 호흡식을 알게 되면 그런 걸 초월해버리고 근데 이제 내가 받아놓은 거잖아. 내가 나는 좀 심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 근데 진공선생 생각에는 안 심어도 된다고 하니까 파괴시킨 거잖아요. 예, 거기 어. 뭐 옥수수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든. 그래서 파괴시켰어요? 예. 그럼 오이는? 참외하고 오이는? 오이는 잘 먹었지요 뭐. 아니 씨앗 버렸잖아 씨앗. 오이, 참외, 수박씨.
지금은 없기 때문에 과거지 현재. 아니 올해 내가 지금 심으려고 했던 게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잔디씨가 이렇게 소복하게 나네. 이게 잔디씨가 그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잔디씨를 봉투에다가 한 봉투씩 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해가 저쪽에 좀 뿌려놓으면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근데 이거는 왜 뿌려놔요? 진공선생? 이거 내가 씨 받아놓으면 진공선생 버릴 텐데 내가 이걸 왜 씨를 받아요? 진공선생 하든지 나는 안 할 거라요. 요거 해가지고 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씨앗을. 바닥에 뿌려놓는 거지.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심고 이러지는 못하고. 레이로 모시고 왔던 분들 세 분 예, 예. 가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 과일금을 예. 꽤 많이 넣어놓으셨던데 예. 그 어떻게 뭐 과일을 먹고 싶다고 예. 진공선생 혹시 그분들한테 혹시 우리가 과일식을 하는 걸 아시니까요. 넉넉하게 과일 사먹으라고 줬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예. 봉투를 주면서 스님 진공선생하고 나눠서 쓰세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내가 관리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요거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관리 실장이잖아요. 예. 예, 나는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항상 우리 집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스님 진공 선생 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한테 줘요. 근데 저는 사실 봉투라든지 돈을 저는 안 봐요. 얼마인지 몰라요. 바로 진공선생한테 드리고 모든 관리는 진공선생이 하는 거거든요. 뭐 필요한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전체 우리 전체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은 진공선생이고 저는 사실은 오래됐어요. 돈에 대해서 떠난 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사라졌죠. 돈에 대한 그전에는 돈을 용돈 기록장도 막 만들어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막 해서 알뜰살뜰 그야말로 예. 그래가지고 뭐 대출 이자 얼마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막 정말 없는 돈에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공 선생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진공 선생님 과일이라든지 전부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가방이 사라졌잖아요. 아 맞다. 지갑이 맞다. 사라지고. 지갑하고 통장이 사라지면서 예. 제가 이제 그 핸드폰 안에 그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갔죠. 예, 거기 들어가면서. 은행이 들어갔죠. 통장도 관심도 없어지고 숫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고 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돈은 돈인 것 같은데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만져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은 제가 관리를 안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 지갑에 넣어가지고 막 지갑 잊어버리겠니 뭐. 그럼 맞아요. 돈 들고 다니다가 지갑 잊어버리면은 예. 뭐 소매치기 당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뭐 카드도 넣어놓고 막 이러는데 요즘 소매치기 잘 뉴스 잘 못 보잖아요. 옛날에 보면 버스 타면 뭐 시장 가면 소매치기 그렇죠. 맞죠. 항상 가방을 뭐 안주머니에 하고 뭐 지갑은 항상 이렇게 조심하라고. 근데 요즘 그런 게 근데 없잖아요. 유럽 쪽으로 가면은요. 우리 예. 한국 사람들 한국처럼 예. 소매치기 없는 줄 알고 갔다가 뭐 다 잃어버려요. 예. 여권도 그렇고 뭐 어쨌든 거기는 돈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돈도 그렇고 싹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여행 못하는 경우도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편리한 시대에 살아야지. 언제까지 지갑 들고 다니고 돈 들고 다니고 그치. 이제는 뭐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다 보내주니까요. 편리하죠. 옛날에는 뭐 그 세리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저금하고 얼마나 불편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요즘은 통합적으로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예.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과일 사 먹고 용돈을 돈으로 주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어색하더라고요. 예. 어색해가지고 이제. 이제 돈을 받으면 좀 어색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진공 선생한테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진공 선생이 이제 우리 한 달 과일값 예. 얼마 뭐 이 정도 막 본인이 예. 하고 이제 나한테 이제 대출 이자 나가는 거 예. 그거 이제 나한테 넣어주고 막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하시니까 저가 이제 그런 걸 간여를 안 하거든요. 돈을 내가 관리를 하는 줄 아시는데 예, 아닙니다. 저는 돈은 전혀 간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제가 관리를 안 합니다. 오시는 사람 뭐 이렇게 연락 오고 해서 진공 선생이 받고 안 받고도 진공 선생님 손에 달렸고요. 저는 여기 오시면 제가 케어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키긴 하는데 누구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말은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진공 선생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모든 관리 영역은 진공 선생한테 다 넘어갔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칼자루는 제가 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칼자루. 예. 재정적인 부분. 벌이 이렇게 꽃에 이렇게 꿀의 지금 채취할 시기죠. 5월달이니까 아카시아 꿀이라. 진공 선생 이번에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예. 우리는 이제 더위를 피해서 어디를 갑니까? 아 구제봉으로 가죠. 시원한 장소로. 원두막으로? 예. 거기가 많이 시원하죠 여기보다. 예. 기온이. 예. 여기도 그 바로 옆에 제 방 옆이 바로 계곡이거든요. 예. 문만 열면은 그 에어컨 튼 것 같아. 추워요 여기도. 예. 한 4시나 되면 춥잖아요. 솔직히 춥지 않아요? 예. 원래는 벌써 5월 달인데 여름 날씨네요. 빨리 여름이 좀 일찍 왔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벌써 30도 한낮의 기온이 30도입니다. 진공 선생 이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세긴 했지만서도 예. 그 진공 선생이 내가 어떤 때 생각하면 진공 선생 또 먹을 게 많고 물건이 좀 있으면 바로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에 예. 혹시 내가 욕망이 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예.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뭔가 냉장고에 뭐 과일이 많다. 진공으로 뭐. 모든 것은 돌아가죠. 아니 그리고 오늘 그 뭐야 예. 구독자분들이 한 번씩 예. 그 과일금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선생이 잘 그거 하셔갖고 우리가 예. 한 여름에 이제 과일식을 예. 잘 그거 하도록 예. 하고 진공 선생이 살이 조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키에 비해서는 아 저체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 뭐 우리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예. 힘이 딸린다든지 뭐 그런 건 그런 건 없는데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럼 과일식에 좀 집중하면서 예. 그리고 요번에 이거 당근하고요. 예. 내가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오이가 즙을 짜니까 예. 맛이 괜찮으셨다. 예. 상쾌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거의 이제 못난이 오이 같은 걸 사면 약을 거의 안 친 게 많아요. 나도 오이 농사 지어봤지만 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예. 오이를 좀 한 박스 사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녹즙으로 좀 맛있게 먹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러지요. 홍 선생이 여기 오신 지 이제 5년이잖아요. 예. 5년 됐죠? 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그건 어떤 마음인 건가요? 진공 상태 아닙니까? 거의 공의 상태. 텅 비었어요? 예. 뭐 별로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끌리는 게 없어요. 뭐 관심 있다. 뭐 어떻다. 호기심도 일어나지도 않고. 예. 그럼 지금 진공 선생님 머릿속에 예.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뭡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주어진. 그게 다지요, 뭐 따로 있겠습니까? 뭐. 그 안 살 수는 없죠. 그냥 존재할 뿐이지요, 뭐. 근데 의식이 출현해가지고, 예. 이 자각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는, 예.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하고자 하는 욕망만 제어가 된다면, 멈춘다면, 예. 원래 그 자리다. 원래 깊은 잠 속에서는 욕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욕망이. 그렇죠. 그게 바로, 의식 그 자체가 욕망 아닙니까? 모든 욕망의 근원이 의식인데요. 진공 선생님, 지금 그러면 계속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너의 진공이었지 않습니까? 너의 진공인데, 자각을 못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는 진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예. 놓아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5년이 또 흘렀는데. 원래는 포기해야 할 건 없어요. 깊은 잠 속에서 자동으로 포기가 됩니다. 아, 정신상태에서. 그게 오더라고. 죽음의 문턱이 왔을 때, 예. 내가 이제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예. 내가 이 죽음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진짜 강제로 포기가 하는데, 아. 매일 우리가 포기를 깊은 잠을 관찰해보면요. 그냥 자동으로 그때는 싹 사라집니다, 모든 게. 아주 포기하고 또 이제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예, 또 의식이 출현하면서, 아, 오늘은 또 뭘 해야겠다. 뭐, 오늘 최소한의 뭐, 과일이면은 오늘 무슨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그 정도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포기, 강제 포기가 하기 전에 포기해야겠구나. 놓아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 억지로 뭐 억지로 포기한다고. 나는 강제로 포기한 게 많아요. 지금까지 강제로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진짜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마지막은 내가 있음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 그게 마지막 최후의 포기가 아닙니까? 그 종착역이죠. 예. 예, 그게 확실히 맛있네요. 아이고, 달다. 예. 단 게 아니고, 고소해요, 고소해. 예. 고소하게 달아요. 확실히. 다 포기했는데, 예.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예. 이제 내가 이따를 포기해야 한다겠습니까, 맞죠? 선생님. 물건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따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진공밖에 없습니까? 예. 어차피 다 돌아가야 됩니다. 갈 때는. 진공 선생님 갈도 포기하고 육즙도 예. 포기하세요. 응? 하여튼 호흡이 가까이 가면 이제 이게 이제 포기가 저절로 안 되겠습니까? 저절로. 왜 호흡이 왜 아직도 예. 뭐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아. 그만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당근하고 이번에 예. 사왔던 토마토 있잖아요. 예. 그거 좀 갈아 먹고 나서 예. 주문을 하시죠. 예. 요즘 엉겅퀴꽃이 만개했더라고. 주변에 진공 선생 요쪽에도 보면은 전부 다 엉겅퀴네요, 꽃이. 여기는 군락을 이루네. 이렇게 쪼르륵 몰려있네. 이제 설거지를 하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계곡으로. 설거지 하러 가려면요? 예. 지금 이제 오후 몇 시쯤 됐죠? 한 5시 가까이 돼가네. 그래요. 이제 예.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예. 항상 늘상 저녁만 되면, 아, 나의 본래 그 상태 그대로. 아무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반 사람들은 저녁이 좀 늦게 밤에 뭐 식사도 하신다든지 늦게 하는데 저희들은 진공 선생님 같은 경우 원두방에서 몇 시에
저는 뭐 어두워지만요. 바로 자니까요. 그만 6, 7시네요. 예. 뭐 자야지 2층에. 아무것도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것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영상을 한 번씩 편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약간 편집을 해서 올릴 때가 있죠. 뭐 어두워지면은 그냥 바로 침묵.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침낭 속으로 침묵 들어가죠. 일찌감치 여러분들도 어두워지면 침낭 속으로 침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흰 바지 안 입으면 여름에는 물린다니까요.